해안가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 현장입니다. 도로 2m 아래 갯벌에 사륜 오토바이가 방치돼 있습니다. 68살 정모 할머니가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유턴을 하던 도중 도로 아래로 추락해 숨진 건 지난 19일. 사고 현장이 이렇게 공사 구조물에 가려 제대로 보이질 않다 보니 정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사고가 난 지 하루 뒤에서야 발견됐습니다. 특히 사고가 난 곳은 반일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자주 다니던 길이었지만 업체 측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물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. 그 안전망이나 설치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애통하고 참 억울하고. 여기에 자재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사 현장이 아무런 관리도 없이 한 달 넘게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업체 측은 안전시설 미흡은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. 다 막을 수도 없고 다 횟수를 쳐버릴 수도 없고 그런단 말입니다. 네,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. 유족 측은 안전관리 소홀로 시공업체 측을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